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주린이 탈출 두 번째 시간, 거래량에 대해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요,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간단하게 복습해 보자면요, 시초가가 저가이고 종가가 고가인 이런 부분이 양봉,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시초가가 고가이고 종가가 저가로 하락에서 시작한 하락에서 마감한 이런 부분이 음봉,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부분들은 지지와 저항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꼬리가 길면 길수록 윗꼬리가 기니까 삼성전자의 예시인데요. 최고가 96,800원 에서 크게 밀리면서 마무리된 부분, 윗꼬리가 기니까 저항을 많이 받은가 보다. 고점 부위에서 매물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랫꼬리는요, 직전 저점대 여기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아래 윗꼬리 같이 달고 있는 도치 모양은 방향의 전환을 나타낼 수 있다. 그죠? 방향의 전환. 이런 부분도 비교적 그런 부분이겠죠. 조정 받다가 다시 반등하려는 그런 전환. 전환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부분이 핵심이었고, 자,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양봉만 커야 좋다. 상승하려는 매수세가 강한 부분이 양봉이니까 양봉만 커야 좋지, 음봉이 크게 나오면 추가 하락이 더 용이하고 매수는, 주식 매수는 이렇게 양봉에서 해야 좋다. 그렇게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량인데요. 그러면 양봉의 상황에서 거래량 또한 양봉이 설 때만 크게 나오는 것이 좋고요. 하락하는 부분, 음봉이 크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작은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최고로 강하게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 이 부분은 조금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 해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부위에 보시면 상승 구간이죠. 양봉이 막 서면서 상승할 때 이전 직전 거래량 평균치의 거래량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커지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양봉이 나오니까 추가 상승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은 보면요, 음봉으로 크게 밀릴 때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는 게 여실히 나타났죠. 자, 음봉은 뭐다? 그렇습니다. 매도세가 강한데 거래가 많이 실렸다는 것은요,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이 몰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극히 당연한 부분으로 추가로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상승할 때 양봉 설 때는 거래량이 동반되어야만 추가로 상승하기가 용이하죠. 왜?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은, 매수세가 이긴 부분이 그죠? 양봉이니까. 그죠? 정리가 됐죠? 이 부분은 양봉이 크게 설 때 거래량이 터진 부분은 좋았으나 다시 조정을 하루 안에 저항을 받으면서 매물을 상당히 받으면서 거래가 터졌으니까 여기 부위는 완전한 양봉이었다면 베스트였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캔들과 복합이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 거래량이 터졌다면, 그죠? 여기도 보면요, 이날 한 단계 거래량이 더 수반되면서, 그죠? 양봉이 서니까 그 다음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거래량 증가하면서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매물을 받으면서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밀려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또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조정 구간에는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캔들 또한 이렇게 큰 음봉으로 양봉은 넣으면 좋겠습니다만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는요. 음봉으로 크게 이렇게 밀리는 구간보다는요. 이렇게 비교적 조정의 폭이 작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만 추가로 상승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지금 현재 보시면 나중에 방송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항대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지하던 부분, 그죠? 추세를 전환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요, 크게 밀려버렸고, 크게 밀려버리니까 반등할 때 계속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이평선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평선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입니다만 숨은 의미는요, 그렇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해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추가로 여기 저항대를 돌파하려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양봉을 크게 시연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평소보다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여기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봤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K 하이닉스. 자, 거래량. 이 부위에 보면요. 자, 왜 양봉에서 매수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한번더 나오고 있죠. 자,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음봉이 이렇게 추세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추가로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전에 캔들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봉 이외에는 그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는 양봉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더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자, 거래량이 여기는 또한 조금 정석과 다른 케이스고요. 자, 여기 부위를 보시면 되겠네요. 평소 거래량보다 거래가 수반되면서 양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탑 부위에 보면 거래량이 적었죠, 평소보다. 그죠?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서니까 어떻게 된다?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는 급락 이후에 클라이막스 지점에서 거래가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음봉이 나왔으나 닥터K가 강의도 해놨는데요. 낙폭과대 종목 매수 기법에 의하면요. 하락의 목표치만큼 달성이 된 부위에서 양봉이 서면 매수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러한 부분은 필살기 강의를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크게 하락했던 부분, 거래량 터지면서 크게 하락의 클라이막스를 치는 부분이고, 그 다음날 추가로 하락해야 됨이 지극히 당연한 상황에서 양봉을 시연하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죠. 자, 이날도 비교적 다른 때보다는 거래가 그래도 수반됐다는 거 보이시죠? 양봉 설 때. 그러한 부분은 캔들의 고급이다 할수 있겠죠. 뭐다? 자,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하락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그 다음날 양봉 서면서 이 음봉을 만회해내려는 이런 시도가 나오면 주가는 반등한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여기도 그러면 음봉으로 크게 밀렸었는데요. 무디스입니까?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하겠으나 부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크게 3% 이상 밀렸는데, 그 다음날 그대로 양봉으로 다 말아올리죠.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자, 그러나 좀 아쉬운 건 뭐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터졌으면, 이런 앞정 상황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으면, 아, 추가 상승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부위는 비교적 그렇죠. 여기 보면 하락할 때보다 거래가 더 터지니까 강하게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죠? 끼워 맞추기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들 거래량과 캔들을 반드시 조합해서 보시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주로 초보자들, 주린이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래량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래량, 캔들과 거래량 조합해서 보신다면요. 추후 상황 예측하는 데 많이 도움된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셀트리온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여기 거래가 크게 터진 부위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평소보다 거래가 엄청 터지면서 자, 윗꼬리를 다는 상황 나오죠. 크게 강세를 보였다가 윗꼬리를 다른 부분은 아까 삼성전자의 케이스와 비슷합니다만, 그죠? 추가로 밀리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밀렸으면, 그죠? 상승폭을 반납을 많이 했으면 조정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잘 버티겨내면서, 자, 이 부분은 캔들 하나에, 가지고, 경우의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상승폭이, 그죠? 윗꼬리를 단 부분까지 보면, 이날 상승 하락을 한 부분이 여기 폭만큼이죠? 여기 폭만큼의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를 지켜내면, 그죠? 그 다음에 반등할 가능성 높다. 조정을 적당히 그래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폭의 절반. 이 부분은요, 봉 하나로만 생각해도 되지만, 이렇게 상승 구간을 생각해도 됩니다. 이 상승 구간의 폭만큼의 절반 정도는 여기인데, 여기 오지도 않고 가볍게 조정받으니까 어떻게 된다? 추가로 상승한다. 점점점점 회차를 거듭할수록 하나하나씩 업그레이드 해 나가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캔들에 보면요. 양봉만 커야 좋다 했는데, 음봉이 이렇게 크게 밀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죠? 반등 시도하다가 밀려버립니다. 음봉이 크게 나오니까 어떻게 된다? 밀려버려요. 그죠? 여기 구간도 보면요. 음봉으로 빠질 때 비교적 여기입니까? 자, 어쨌든 여기 저항과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저항이 녹아갈 때, 거래량이 터지면 좋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거래가 터지니까, 그죠? 이렇게 거래가 하락할 때 거래가 터지면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평균치는 여기 정도인데, 거래가 그래도 조금은 수반됐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요. 거래가 터지면서 밀리니까 여기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40만 인근까지도 강하게 갔다가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셀트리온. 그러나 저점대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거래량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전에는 이렇게 거래가 좀 수반되면서 큰 양봉들이 이렇게 좀 나왔다면, 지금은 거래가 조금 수반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후 상황은 어떻게 예측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 시간에 3. 몇 퍼센트 오른 상황이니까, 레키로나가 정식 허가 식약청에서 획득하면서요. 양봉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을 듯한데, 개별 종목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봉을 강하게 세울 때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이전의 거래량을 능가하는 거래가 이렇게 수반이 되어야만, 추가로 강하게 갈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양봉이 시현될 때 거래가 크게 터지는 것은 좋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큰 음봉들이 나올 때 거래가 수반되면 좋지 않고요. 조정을 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적당하니 수반되고 이렇게 상승폭의 절반 훼손 안 하는 조정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추가 상승이 훨씬 용이한 부분이 된다. 좀 거래량 부분 설명해 봤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래량 그리고 캔들까지 지금 방송했는데요. 캔들과 거래량 중에 크면 클수록 좋은 건 딱 하나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양봉. 양봉은 크면 좋아요. 나머지는 크면 안 좋아요. 음봉이라든지 조정받을 때 이럴 때는 크면 좋지 않고요. 거래량도 상승, 매수세가 우세한 양봉일 때만 거래량이 크게 터져야지 이렇게 음봉일 때 거래가 터지고 음봉일 때 거래가 터지고 하면 주가는 하락한다 라는 부분 오늘 방송해 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방송 안내에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회차 한 회차 진행될 때 여러분들께 많은 실전에 유용한 팁들 같이 강의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